사랑 여러분, 지난 밤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화요일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 예배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 특별한 정성을 쏟습니다. 그가 이제 예배소를 아주 선교 요충지로 이제 파악하게 된 거지요. 당시 흐름으로 본다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어지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다음 어느 교회가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될 것이냐 할 때 사도 바울은 예배소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제 로마 교회가 되겠지요. 예배소는 당시 30만 명이 넘는 많은 인구가 있었고 상업 중심지라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요. 이제 예배소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증거된다면 이 소아시아 전역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선교적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로서의 모든 행정적인 그런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의 안목이 맞습니다. 바로 예배소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한 시대 선교의 큰 장이 열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교회보다도 이 예배소 교회에 아주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예배소에 머물면서 교회를 양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그가 다시 선교지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헬라, 드로아, 그리고 아소, 미들레네, 기오, 사모, 그리고 밀레도로 왔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 중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지금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고별 설교도 하고 고별 인사를 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는 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특별히 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기도했던 이 이야기를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을 받아 읽는 AD 80년, 90년경의 교회들, 그 극심한 박해 속에 심지어는 이제 무덤,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신앙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여전히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핍박까지 감당하면서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신앙 생활을 할 만큼 그런 신앙의 열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교회도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지금 이 누가는 예배소 교회를 소개하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예배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 당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사실 문제는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지도력 문제죠.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는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쇠퇴할 수도 있고 공동체가 건전하게 설 수도 있고 공동체가 병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지도자들이 중요하고 지도자들에게 주는 영광도 중요하지만 책임도 이제 막중한 것입니다. 교회가 똑같죠. 2000년 전 교회나 오늘 우리 교회나 똑같습니다. 결국 그 교회의 가장 핵심은 지도력에 있는 것이죠. 그 지도자들이 바로 되어야 된다. 지금 AD 80년, 90년 그 박해를 받던 교회도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는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한 그리고 작별 인사라는 이 내용을 아주 소상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지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장로들을 불러서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도록 보살피도록 당신들을 세웠기 때문에 당신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당신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과 자기가 돌보아야 되는, 이끌어야 하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그래서 깨어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 조심스럽게 깨어서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2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 이리 때는 곧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AD 80년 90년경에 교회의 큰 문제가 박해가 아주 기본적인 큰 문제지만 그런 박해 중에도 교회가 성장하고 공동체가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내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우리가 초대교회 일곱 교회를 쭉 소아시아 교회들을 보면 계속 이단들의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지금 이단의 문제가 큰 것입니다. 사나운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사탄은 지금도 이단이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전한 신앙을 못 갖게 하는 그런 움직임, 그런 역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고를 주시는가 하면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참 말하기 민망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아주 면전에 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도 앞으로 너희들을 따르게 하려고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바로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 모아놓고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예배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지요. 아마 이 얘기를 듣던 장로들은 나는 아냐 나는 아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후에 보면 그들 중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본 거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 자신들을 잘 살피고 지켜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큰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입니까? 사탄이 됐습니까? 천사 장입니다. 천사가 타락하는 것도 우리가 종종 그러죠. 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타락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천사도 타락했고요. 천사장도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장이 되었던 그 존재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제2인자라고 하는 권세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천사 같으면 타락을 안 했죠. 그런데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바로 당신들이 이미 성령님도 받았고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고 또 나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너희들이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하신 역량이 있고 그게 성도님들이 당신들을 존경하고 따르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시험 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강력하게 교회를 이끌고 또 돌보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단도 맞고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어도 그 사도 바울의 권위로 잘 다스려 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빠졌습니다. 지도력이 교체가 온 거예요. 아마 장로님들 중에는 누가 수석 장로가 될 거냐, 예배석 교회 이제 담임 치리자가 누가 될 거냐를 놓고 서로 어쩌면 갈등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바로 그랬으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왜 자기가 1인자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흐뭇하게 만들고 자기 존재감을 갖게 하고 그런 충족을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누가 내 체면을 깎는다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높여주고 존경하면 참 기분이 좋고 그것이 인간이거든요. 지금 예배석 교회 장로님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험에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천사장도 유혹을 받고 타락이 됐다. 지금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 장로님들을 양육할 때도 그 말을 수도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너희들이 내 훈계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이나 인정이 아니라 내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을 때 내가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이 되고 교회 리더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을 때 내게 주었던 말씀이 내 귀에 늘 생생하게 들려야 돼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 훈련받을 때 목소리보다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그때부터 시험 들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그러면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은 내 훈계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3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공동체 위기가 지도자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예배석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특별히 그 지도자들에게 아주 밤낮으로 훈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적으로도 교회 여러 문제들을 볼 때 교회 교회마다 일어나는 문제들 다 그렇지요? 지도자들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이제 100주년 성업을 하는데 우리 100주년 성업을 하는 일을 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업을 해라 말아라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100주년 성업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방에 앉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그럼 누가 100주년 성업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해라 안 한다 어쩌다 누가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결국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인데 그런데 잘못하면 이런 유혹에 우리가 오히려 나도 해를 당하고 내가 이끄는 사람들도 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2인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2인자가 될 때 바로 1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리더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목회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이 정말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목회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기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큰 상급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두 가지가 그걸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주님께 부탁하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사도 바울이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으로 있었기 때문에 늘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담임 목사님 의지하고 상의하고 따르면 됐는데 이제는 바울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이제 스스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지도자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무슨 일이 있든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아주 친밀하게 동행을 해야 내가 시험 들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러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시험 들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주시고 AD 80년, 90년경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힘과 열정입니다. 주님과 친해지면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요. 교회를 섬기다가 중간에 아이고 힘들어, 나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나는 뭐 안 합니다. 예, 왜 열정이 식는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친밀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데 그 열정이 식어질 수가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살아있어야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힘과 열정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방향이 제대로 돼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가르쳐주는 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왜곡하지 않도록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에 내 길을 물어야 되고 말씀에 내 나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맡겨야 돼요.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알아볼 그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말씀이 나의 삶을 결정하도록 결단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왜곡되고 결국은 타락된 길로 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내가 속해 있는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십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지도자로서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지도자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려면 오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언제나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바른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게 갖고 가시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되 이른 아침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말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마음에 새겨 오늘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갖고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있는 처소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100주년 성업을 위해서 8가지 성업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